제가 뭐 유명한 래퍼나 뛰어난 래퍼는 아니고요. 네, 그냥 하루라도 랩을 하지 않는 날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네, 하루라도 랩하지 않는 날은 없지. 국민 정국 내 국민이 났어. 오늘도 만난 국민으로 무슨 랩을 하지. 국민 해치기 오케이 전통과 예술 그 사이에서 난 마치 길다리기. 예, 오케이 내 랩이 전통이지 예술이지 잘 모르겠지만 전통인 건 확실해. 국민 전통 예술 고민 학교에서 나의 랩은 마치 국민 누나처럼 그거는 전기수 저런 난 여기서 있지. 예, 오케이 내가 랩을 예습해왔을까 그건 아니야. 예, 언제나 즉흥적인 하라의 형식. 예, 내가 예술까지 랩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비가 오는 동안에도 난 랩으로 내 운 말렴. 그래 알잖아 짱구는 몸 팔렴. 예. 갑자기 나온 짱구. 예, 하지만 짱구도 내 랩을 들으면 덩기덕 덩덩덩덩 쿵덩덩덩덩 더러워진 것은 씻어버리자 골치 아픈 것은 털어버리자 굴쭉 벌짱 장단을 타고 놀자. 어예 우리의 소리에 같이 빠져들겠지. 세예 세 아예 세 아아예 감사합니다. 네, 이런 사람입니다. 근데 이제 전통이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. 왜냐면은 힙합이 올해 탄생한 지 50주년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힙합은 항상 뭐 새로운 혁신, 뭐 뭔가 뭐 새로운 거를 뭐 이끌고 나가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50년이 되다 보니까 힙합이 지닌 전통의 미덕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 이제 힙합에도 전통이라는 게 생기는구나. 그래서 저는 이제 길거리에서 사이퍼 하는 거를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피커 하나 들고 이제 길거리에서 사이퍼 하는 거를 하거든요. 물론 이제 예술적인 것도 좋아하니까 뛰어난 래퍼들의 랩도 좀 많이 카피해보고 뭐 신스 랩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내게 9,000원짜리 시급이 필요했지. 비쌌거든 너무 밤이 하루 절반의 고생해도 벌써 내게는 빠듯했던 나의 밤이 아내 공원 없이 치킨 집에서 편의점이 하나 둘 상한 차까지 하나 둘 가서 받은 이 땅이 아까웠어 난 기다렸는데 침착까지. 이거는 되게 뭔가 저는 이제 뛰어난 래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뛰어난 래퍼의 랩은 이제 제가 연습해가지고 이제 제가 프리스타일 랩하거나 할 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카피 연습도 많이 하고요. 이따가 뭐 제가 동물복지 얘기하러 왔지만 좀 랩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좀 들려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도 될까요? 네, 혹시 네, 좀 듣고 싶습니다. 조금 글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네, 이제 세 권의 책을 쓰고 한 번 더 쓰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대표서적이 랩으로 인문학학이라는 소소한 이제 힙합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이제 동물복지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사회가 현대사회가 어땠냐면 어떻게 하면 동물을 더 괴롭혀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. 2000년 이전까지는 야 우리가 어떻게 동물을 더 괴롭혀가지고 돈을 벌까 이런 생각만 하고 이런 얘기만 많이 했어요. 예, 그런 전공도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2000년이 넘어오고 2012년이 기점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동물을 조금 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동물을 잘 보살피면서 돈도 벌 수 없을까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요. 그게 바로 동물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. 좋은 거죠, 여러분? 네. 그래서 되게 좋은 소식이고요. 저는 우리나라가 동물 복지에 앞장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되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여러 번 주셨는데요. 배유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네. 배유란 선생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. 에이요.